그러면 이전에 constructor라는 것을 살펴봤었잖아요. constructor. 그 constructor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unction make hero is 해서 name과 age와 address를 받는 걸로 했어. 그런 다음에 return을 하죠. 뭘 return하냐니까 object를 return하는 거예요. object는 어떤 거라고 했나요? 여기 object잖아요. 그죠? 이게 object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name은 name. 그죠? 여기서 말하는 네임은 우리가 새로 키를 하나 준 겁니다. 키를 준 거고 여기 있는 이 네임은 뭐죠? 요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얘는 우리가 그냥 이름을 어쩌다 보니까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헷갈리니까. 히어로 네임은 네임. 그죠? 그리고 히어로 에이지는 에이지. 그리고 히어로 너무 밑으로 들어갔나요? 올릴게요. 에이지 어드레스죠.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요걸 리턴한단 말이에요. 펑션을 한번 호출해 볼까요? make heroes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배트맨 들어가고 나이는 23살 들어가고 어드레스는 뭐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주소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라는 곳 어드레스로 써. 요거 쓰는 게 담아야 되겠죠? Let hero new hero 이걸 이렇게 쓰고 new hero를 console log에 보면 되겠죠? console log new hero 얘네들은 좀 닫아놓고 이전에 컨솔 됐던 거다 지우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히어로 해서 배트맨 히어로 에이지 히어로 어드레스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느냐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얘는 주석으로 칠해놓고 그죠? 히어로즈 돼 있는데 히어로즈 네임을 그냥 히어로즈 네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히어로즈 네임, 히어로즈 에이지, 어드레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그 뭐예요? 키 밸류 할당되는데 빨간 게 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웹 브라우저가 그죠? 얘가 얘랑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네임으로 바꾸죠. 그리고 얘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도 얘랑 같은 거랑 알려줘야겠죠? 그럼 에이지 그리고 얘는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요것을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똑같이 해서 이번에 배트맨 말고 버드맨이 누군지 아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버드맨 잘 모를 거예요. 53살입니다, 이 사람은. 저장하면은 이렇게 버드맨 에이지 땅땅땅땅 나타나요. 네임 버드맨 에이지 어드레스 딱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요것을 어떻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주석 처리하고 요것은 요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할까요? 슈퍼맨 됐고 원더우먼 그죠? 원더우먼은 너무 기나요? 아이런맨 그죠? 아이런맨은 43살이죠 아마? 자, 세이브 하면은 똑같이 아이런맨 에이지 어드레스 나타나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요건 어브젝트예요. 어브젝트를 만드는 방식. 요런 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해요. 컨스트럭터 펑션. 왜 컨스트럭터냐니까 오브젝트는 structured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펑션이다 이 말입니다.